방금 소개를 받은 홍성범이고요. 이렇게 테스팅이 총 4주인데 그중에 첫 번째 주차잖아요. 가장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난이도가 적은 그런 부분을 맡았는데 아마 처음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도 계속 공지를 해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주소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링크가 몇 군데 링크가 꽤 많거든요. 보시면서 이런 것도 다 링크가 있고 보시면서 같이 그 웹페이지 띄워놓고 보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주소는 저쪽에도 써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은 방금도 간단한 이렇게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었는데 조금 더 유닛 테스트 쪽에 오늘 할 건 유닛 테스트니까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들어가서 PHP 유닛에 대한 실습을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엔 뭐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HP 유닛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HP 유닛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써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써보신 분 한 분?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러면 더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XE3를 개발하고 있고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개발 시작한 지. 처음부터 개발한 건 아니고 이 팀에 들어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사이트 저희 익스프레스 엔진 사이트인데요. 여기 가시면 이제 저희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 세 번째 있고요. 이름은 홍성범이고 아이디는 콩치고요. 이게 그 1년 반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인데 1년 반 사이에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좀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정의 내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스트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가 뭐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새로 고침 누르면서 계속 하는 그것도 테스트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스트가 그냥 테스트의 정의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테스트는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 테스트랑 통합 테스트, 유닛 테스트인데요. 인수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개발사에서 뭐 개발자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넘길 때 이제 테스트해서 넘기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테스트죠. 그게 인수 테스트고 통합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 안에 있는 뭐 모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가 될 거고 유닛 테스트는 이제 오늘 좀 자세히 해볼 텐데 유닛 테스트는 그 소스 코드에 각 유닛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닛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개발하면 클래스를 많이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가 유닛 테스트의 그 가장 작은 단위, 유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소드 하나만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클래스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 단위로 좀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닛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유닛 테스트를 가능하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테스트 에이블 코드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기 쉽게 한 코드가 테스트 에이블 코드고,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스트 에이블 코드를 짜려고 노력을 하면 클린 코드, 그러니까 좀 깔끔한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에이블 코드를 짜려고 하면 클린 코드까지 짜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일단은 유닛 테스트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그림을 해석을 하자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코드가 작동을 안 하는데 왜 작동을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드가 작동을 하는데 왜 작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 내내 막 디버깅 하려고 하고 또 뭐 소스 코드 하나 살짝 돌아가는 프로그램에서 소스 코드 하나 살짝 바꾸면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어디 여기저기서 막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유닛 테스트를 하면 처음에는 유닛 테스트 안 할 때보다 테스트를 할 때가 비용이 좀 더 많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테스트 코드를 짜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이 그 테스트는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 짜는 시간은 줄어들고 예,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데 원래는 유닛 테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더 나중엔 결국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닛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는 좀 설명을 했는데 그 우리가 유닛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보통 생각을 하면 코딩을 먼저 막 짜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만드는 거는 좀 부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귀찮은데 뭐 나중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유닛 테스트 코드도 실제 그 소프트웨어의 코드랑 동일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코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결국 질 좋은 유닛 테스트가 나오고 네, 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거의 보시면 회사에서 하라고 막 위에서 하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억지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 이래서 테스트를 하면 좋구나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스스로 막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PHP 유닛, 그러니까 PHP 유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PHP 유닛은 PHP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이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XUnit 패밀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XUnit은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별로 좀 유명 그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엔 JUnit이 있고 C나 C++ 같은 경우엔 CUnit, CPP Unit 뭐 이런 게 있고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모아서 이제 패밀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밀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뭐 CI를 한다거나 할 때 결국 테스트한 보고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통일시키고 그런 걸 하려고 이런 패밀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PHP 유닛은 PHP용 유닛 테스트 프레임워크 중에 거의 뭐 표준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지만 거의 표준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프레임워크랑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매뉴얼이 있고요. 예,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도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 뭐 오늘 대충 뭐 개념이랑 사용법은 알고 가실 테니까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더 많은 그 사용법이랑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여기서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노트북을 좀 거의 대부분 가져오셨는데 PHP랑 컴포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설치가 돼 있는. 설치가 돼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계시는 저희 개발 팀원 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면 아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주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할 코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는 일단 컴포저를 사용해서 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PHP 유닛 커맨드를 한번 직접 날려보고, 예,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 한번 다 받아주시고요. 저도 다운을 받아야 돼서. 네. 일단 저는 디렉토리 하나를 일단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소스 코드를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 Git 클론을 바로 하시면 될 거고, 아니면 요 다운로드 zip 한 다음에 압축 파일 해제하시면 될 거예요. Git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저는 클론을 받고, 일단은 주소는 다 들어와서 보셨죠? 그 소스 코드 다운 받으면 이렇게 디렉토리 안에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다 안 되신 분? 진행해도 될까요? 네. 예. 일단 그 컴포저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이제 VI에서 안 하고 저는 좀 에디터를 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저를 인스톨 해야 될 텐데 컴포저.json 파일을 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quire에 지금 PHP 유닛, 우리가 PHP 유닛을 써야 되니까 PHP 유닛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모킹 툴이 있어요. 모킹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따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require를 해 놓고, 네, 다운로드 받아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포저 인스톨을 컴포저는 써 보셨나요? 컴포저를 쓰면 이게 결국은 그 패키지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아까 그 require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를 써 놓으면, 네,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네,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관리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컴포저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require에 넣었던 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보시면, 예, 벤더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고, 벤더 안에 보시면, 예, 다 그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에디터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PHP 유닛을 한번 실행시켜 볼 텐데요. PHP 유닛은 밴더 안에 들어있어요. 밴더 안에, 빈 안에 PHP 유닛이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헬프 메시지가 뜨죠. 그러니까 안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막히면 계속 늦어지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HP 유닛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PHP 유닛이 설치가 된 겁니다. 네. 밴더 밑에 바이너리 빈 안에 PHP 유닛. 네,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오늘 테스트를 해볼 소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유저 클래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웹 회원 같은 거 할 때 유저로 하잖아요. 그 유저고요. 그리고 그 유저를 관리하기 위한 유저 레파지토리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저 같은 경우엔 보통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고 네임 뭐 그리고 설명 제가 대충 이렇게 넣어놨는데 실제 쓰는 코드는 아니고 이 테스트를 위해서 좀 심플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인크립터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유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그냥 MD5로 리턴해서 주는 코드가 있는 네, 간단한 인크립트라는 메소드 하나를 가진 거를 만들어놨고요. 그 유저 레파지토리는 일단 어레이에다가 네, 어레이에다가 유저 인스턴스들을 넣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인서트, 뭐 get, 그리고 딜리트, 그리고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던져주는 인크립터를 이용해 가지고 던져주는 요 메소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이 인크립터를 주입받도록 해놨고요.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간단하죠? 이 정도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할 거의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걸 오늘 해볼 거니까 요거는 디렉토리 이름을 앞에 언더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놓고 네, 실제 테스트 할 거를 다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디렉토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넣고 뭐
그 소스 코드는 저같이 이렇게 SIC 코드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뭐, 이거는 되게 자유롭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네. 테스트 코드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HP 유닛이 설치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네, 여기다 할 건데, 일단 저는 에디터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일단은 아까 유저 레파지토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잠깐만요.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파일명은 보통, 그 타겟이 되는 클래스명 뒤에다가 테스트를 붙여서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OK를 하면 일단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테스트 코드를 짤 텐데, 테스트 할 때도 클래스명도 똑같이 해줍니다. 네,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PHP 유닛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꼭 익스텐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뜨는데,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PHP 유닛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클래스가 유저 레파지토리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클래스라는 뜻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유저 레파지토리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는 메소드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public function test, 일단, 생성자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유저 레파지토리에. 보시면 메소드명 앞에 이렇게 소문자로 테스트라고 썼는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메소드명이 테스트가 붙을 수도 있고 뭐안 붙는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ABC 이렇게 하면 이거는 테스트하는 메소드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메소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항상 이 앞에 테스트를 붙이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다시 PHP를 돌려볼게요. PHP 유닛을 돌려볼게요. 클리어를 한번 하고, 이제 아까처럼 하는데, 이 뒤에 인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는 게 테스트스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스 디렉토리를 뒤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가져다가 이제 테스트를 돌리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위에 뭐 PHP 유닛인데 누가 만든 PHP 유닛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그 밑에는 OK라고 되어 있고, 네, 하나의 테스트가 있고, assertion은 한 0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PHP 유닛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또 테스트 하나를 만든 다음에 또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네, 이게 테스트고, 어서트라는 게 있어요. 어서션이 있는데, 어서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다 어서트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 메소드예요. 이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어서트 펄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가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무슨 뭐 코드를 이렇게 짜고 그 코드의 결과를 맞춰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false냐, 그러니까 assert false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인자가 false냐, true냐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거고요.
이걸 한번 듣고 돌려볼게요. 어설트 퍼스라고 했는데 퍼스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통과를 하는 거죠. 돌려보면 네,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어서션 하나가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어서트 트루를 하고 이번엔 펄스를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성공인데 이거는 실패가 되겠죠. 네. 이걸 한번 돌려보면 아까랑 다르죠. 지금은 일단 fail이 F가 하나 떴어요. fail이 뜨고 맨 끝에도 아까는 OK가 떴었는데 이번엔 failers라고 쓱 뜨고 테스트 하나에 assertion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실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그 슬라이드에 보면 링크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방금 제가 봤던 그 아웃풋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은 그 테스트가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F는 실패했다, fail 났다 이거고 E는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뜻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많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PHP 유닛하고 뒤에 테스트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는 이제 명령이죠. 옵션이잖아요. 이런 옵션을 좀 보기 좋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 안에다 하나에다가 이 옵션들을 다 넣어놓고요. 그 파일을 자동으로 읽어다가 옵션을 만들어 놓고 이 PHP 유닛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파일이 PHP 유닛.xml이란 파일인데요. 지금은 제가 언더바 앞에 붙여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파일을 이용하면 편하게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을 이름을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네, PHP unit.xml이란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ML 뭐 문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config PHP unit을 돌릴 때 뭐 어떤 설정을 넣을 건지를 여기에 적어 놓고요. 뭐 눈에 띄는 게 colors인데요. 컬러를 true로 해놓으면 이제 보실 텐데 어떻게 보이는지 뭐 이런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슈트 이거는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우리가 테스트할 코드가 어디 있는지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테스트 디렉토리에 돌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PHP 유닛을 돌려보면 이제 테스트스는 안 적어도 되죠. 아까 그 PHP 유닛 파일이 있고 파일이 있어서 안 돌려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돌리면 똑같이 뜨는데 이제 컬러가 먹었죠. 컬러가 이렇게 이쁘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요 PHP 유닛.xml이란 파일이 요 명령을 치는 디렉토리랑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읽어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요것만 치면 자동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하는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컨스트럭트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레파지토리라고 할게요. 레파지토리를 유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넣어놨는데, 네임스페이스는 유저를 써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로 빼고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뭐 지금 유저 레파지토리 클래스를 보면 컨스트럭트가 인크립터를 주입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지 제대로 테스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자동완성 기능을 많이 써가지고 빠를 텐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여기서 assert를 하는데요. assert 메소드들 중에 instance o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 레파지토리라는 게 지금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맞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느린가요? 느린가요? 빠른가요? 좀 속도가? 괜찮나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OK가 뜨죠.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은 코드니까 성공을 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쉬었다 갈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해보도록 다시 시작할게요.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청하시면 바로 붙어서 이거 여기는 이것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위에 것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안 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오셨어요. 네. 아 이건 명강이를 처음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예? 다 아시셨네. 좀 먹으려고요. 되게 잘 보고 계시나요? 아, 어렵진 않죠. 그게 잘 되시나요? 아, 제가 이게 이게 안 먹어서. 아하. 회사에 있는 노트북을 떼어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PHP 스톰을 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게 비싸든 안 비싸든 편하면 쓰게 돼 있는. 아, 요게 유저 테스트인데 이거는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인데요? 잠깐만. 이게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 한 거 아닌가? 어디 갔어? 이게 왜? 유저 테스트.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고 요게 테스트 코드인데요. 그렇죠. 요 유저 테스트인데 요 클래스명이 달라서. 아, 이거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여기에다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이거를 다 지우고 하시면 될 거예요. 신상 공부 시간에 뭐 그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기면.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잘 읽었어. 자꾸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걸 빵도 괜찮은데? 이거를 안 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저장이 안 된다. 인크립터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를 여기 주입을 유저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SIC 유저 대신에 인크립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유저 대신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그래도 오늘 글로 할 거니까 RDS 이렇게. 시간을 빨리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PHP 스톰도 어둠의 경로가 있나요? 네. 이번 올해인가 작년에 이게 뭐라 그랬냐면 그 교육 기반 학교 내에서 네. 1년 날씨는 좋았어요. 아니면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들 하나 줬거든요. 회사에서 내가 살라 풀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가 좀 라이센스를 좀 뿌리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0% 할인 이벤트 기다렸는데 그건 없고. 저희는 그 오픈소스 개발자들한테 또 얘네가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그거 메일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죠.
혹시 PHP 5.5가 아니신 분도 있나요? 지금? 이게 아마 코드가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5.5가 아니면 제가 5.5에 맞춰서 쓴 거라서 셀프 코드가 어렵다고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저 MD5 쓰고 싶으면 그냥 MD5를 호출하면 더 좋을 건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하나를 짰는데요. 이게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유닛 테스트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에 대한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유저 레파지토리 테스트만 딱 테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인크립터를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주입을 해줬는데 이 인크립터에서 오류가 났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결국 이 코드도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닛 테스트이기 때문에 예, 딱 독립적으로 딱 요 테스트에 대한 것만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목업 있죠. 그러니까 이 인크립터가 아닌 인크립터를 대신해서 테스트할 때 인크립터 역할을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이제 그게 목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핸드폰 가게에 가면은 그 가판대 앞에 핸드폰 많이 진열해 놨는데 그게 다 가짜잖아요. 그걸 목업이라고 하잖아요. 목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인크립터가 아닌데 인크립터 역할을 하는 네. 그게 이제 목업이고요. 그 이 테스트할 때는 그 목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PHP 유닛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게 아까 잠깐 그 composer.json에서 보셨던 것 중에 그 모컬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가짜 인크립터를 만들어서 대신 여기에 주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HP 유닛이 제공하는 목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모컬이 라이브러리가 더 쓰기 쉬워서 일단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 코드를 대신 이 코드로 바꿔주면 돼요. 인크립터는 목컬이 땡땡 목하고 네. 네. 이게 목을 만드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목컬이한테 이제 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가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달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 변수에 넣어서 이걸 대신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인크립터 실제로 유했던 거는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테스트를 해보면 네, 똑같이 OK가 나죠. 그러니까 인크립터를 실제로 넣은 게 아닌데도 이렇게 보통 같으면 에러가 나죠. 이게 목이 아니라 다른 걸 넣으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여기에 인크립터라고 이 타입 힌트를 넣어놨으니까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안 납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목은 유닛 테스트 하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쓰고 근데 유닛 테스트가 좀 힘들고
그 귀찮고 한 이유가 이 목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막 여러 가지를 다 주입해서 갖다 쓰는데 그것들을 다 모킹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뭐 지금은 좀 쉬워 보이는데 또 이따 나오는 코드를 또 보시면 왜 어려운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에 보면 뭐 지금 이 컨스트럭트를 테스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서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고요. 퍼블릭 펑션 테스트 앞에 꼭 붙여줘야 되고 뒤에는 보통 이 메소드명을 적고요. 그 뒤에 또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적기도 하는데 일단 거의 이런 식으로 메소드명을 정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똑같이 얘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인서트 하는 게 유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거를 인서트를 하죠. 간단하게 보면 유저 인스턴스를 하나 받아서 일단 아이디를 유저의 아이디를 가져오고요. 그 유저의 아이디가 이미 그 등록이 돼 있는 엔지 검사들을 해서 등록이 돼 있으면 익셉션을 내보내고 아니면 저장을 하죠. 간단한 코드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도 유저를 주입을 하기 때문에 유저를 또 생성을 해야 됩니다. 유저는 유저. 유저가 안 나오네. 이게 왜 안 잡히지? 유저를 하나 만들고요. 또 레파지토리에다가 똑같이 일단 오류가 나는 건 알지만 계속 가볼게요. 인서트하고 이게 유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new 유저 하면 안 되고 모킹을 해야겠죠. 얘도 모킹으로 바꿔줍니다. 목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갈까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돌리면 에러가 실패를 했는데요. 실패한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getID 메소드가 없다고 해요. 목 오브젝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만든 거에는 이 getID라는 메소드가 없다. 근데 지금 여기 유저 레파지토리 안에서는 getID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이 이제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줘요. 목커리가 유저에다가 일단은 적어볼게요. 일단 제 아이디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방금 그 getID를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요 우리가 만든 목에다가 목이 getID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받으면 콩치라는 스트링을 리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짜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킹 해놓은 게 실제 여기 안에서 돌아갈 때 이제 여기 콩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이제 또 OK가 났죠. 네, 이게 모킹. 이렇게 상당히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를 배워볼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 테스트를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거를 계속하지 말고 한 번만 하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셋업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 펑션 이건가? 셋업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가 뭐냐면 이게 좀 특별한 메소드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 테스트가 돌아갈 때마다 돌아가기 전 항상 이 메소드를 한 번씩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이걸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코드를 그냥 빼요. 빼고 여기다 넣고요. 그 대신 레파지토리를 계속 공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디스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멤버 필드로 멤버 변수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dis.repository에 계속해가지고 생성을 해주는 거죠. 요것도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레파지토리가 없잖아요. 이걸 dis를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반복되는 작업들을 할 때 이렇게 미리 먼저 한번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돌려볼까요, 한번? 돌리면 뭐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셋업이랑 똑같은 역할인데, 셋업은 이런 것들이 실행되기 전에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행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좀 오토 기능을 쓸게요. 네. 요거에 티어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티어 다운을 쓰면 매 테스트가 끝날 때마다 실행을 또 해주게 돼요. 근데 보통 여기는 별로 할 게 없죠. 뭐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 프로세스 종료될 거니까 별로 해줄 건 없는데 보통 여기다가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메모리를 좀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커리를 썼으니까 그 목커리를 다 메모리를 좀 닫아주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굳이 안 써도 아무 지장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셋업과 티어 다운 이거 두 개는 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셋업 티어 다운에 가시면 픽스처라 그래요. 이렇게 좀 미리 수행하고 그런 거를 픽스처라는 데 이렇게 있습니다. 셋업 뭐 있고 티어 다운도 여기 있을 거고요. 네. 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한 게 이만큼인데 지금 요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속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한 10시를 예상하고 하고 있으니까 넉넉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테스트를 하나를 추가할 텐데 get이 있네요. get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get을 하기 전에 보니까 제가 여기 assertion을 빼놨는데
지금 인서트 했으니까 제대로 인서트가 됐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디스 레파지토리 미리 만들어져 있는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서 이거는 user2라고 할게요. 지금 유저 지금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인서트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얘랑 같은 놈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들어간 게 제대로 나왔는지. 그래서 이럴 때는 assert equals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쓰시면 돼요. equals 하고 유저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놈이면 테스트가 성공을 하고 다른 게 나온다 아니면 안 나온다 다른 게 나오면 실패한 거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가 성공을 했죠. 자. 그런 다음에 좀 여기 get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public function 또 하나를 만들어 볼 텐데 이번에 get을 한번 해 볼게요. get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셋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좀 되돌릴게요. 다음 테스트 배울 거를 좀 위해서 다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여기다 넣고요. 아까 맨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야, 좀 시나리오를 잘못 짜가지고. 다시 이 레파지 스토리를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테스트는 통과하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걸 바꿨는지 좀 보시면 알 텐데 테스트 get을 일단 한번 짜볼게요.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insert까지 하고. 근데 이게 별 차이가 없죠, 보통. 여기서 get도 테스트를 하니까. 여기까지 그냥 해야 되는데. 똑같이 코드를 짤 수가 있겠네요, 두 개를. 여기서 get이 테스트를 하니까. get을 하려면 먼저 insert를 해야 되고. 똑같이 짜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좀 쓸 수 있는 게 depends라는 기능이 있어요. PHP 유닛에. 그게 뭐냐면 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요 테스트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요 테스트에서 넘겨주는 걸 받아서 이어서 테스트를 계속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get을 빼고요. get이랑 assert도 일단 뺄게요. 이 get을 빼버리고요. 여기서 레파지토리를 리턴을 해버려요. 테스트 인서트에서. 그리고 테스트 get에서 여기다가 일단 PHP 독을 추가를 하나 하고요. 좀 저는 일단은 짜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트 get 앞에다가 depends라고 써주고요. 요 주석으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요 테스트 인서트 메소드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파라메터로 레파지토리를 받아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기 전에 얘가 실행이 되고요. 얘를 실행하고 얘가 리턴하는 거를 얘가 파라메터로 받아요. 그다음에 파라메터로 받은 거를 여기서 그냥 이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 레파지토리에는 지금 요게 넘어온 거니까 유저가 하나가 인서트가 된 상태가 일로 넘어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서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왜 지정을 해주냐면 여기서 한번 한 거를 그대로 갖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순서도 잡아주고 이 레파지토리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애노테이션 네 맞아요. 아, 이렇게 하고 지금 좀 문제가 여기 유저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는 좀 테스트를 바꿔서 레파지토리한테서 get을 해온 게 이거죠. 유저2고 이 assert equal을 써서 하는데 요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하지 말고 요거에 get id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콩치인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까지 한번 돌리면 돌려볼게요. 똑같이 코드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중복되는 코드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편하게 쓸 수 있죠. 그거는 저도 해보진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파라메터를 하나만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제가 get을 하기 전에 하나를 더 해봤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어떤 테스트냐면 지금 유저 레파지토리에 보면 이미 등록돼 있는 게 또 등록이 되면 오류를 익셉션을 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처리를 해보 그걸 테스트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이거는 좀 테스트 요 위에다 할게요. 펑션 테스트 인서트 Deprecated 맞나요? 네. 요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요것도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갖다 쓰고요. 똑같이 레파지토리를 받아오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일단 레파지토리에 지금 유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돼 있는 상태니까 유저만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유저2를 만들고요. 얘도 getID를 콩치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콩치라는 애가 하나가 레파지토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레파지토리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 거죠. 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네, 익셉션이 나겠죠. 일단 익셉션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익셉션이 나죠. 네? 일단 에러가 떴고요. 그러니까 익셉션이 떴기 때문에 여기 2라고 표시가 되고
그리고 exception 메시지가 user already exists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요 적어놓은 exception 메시지가 뜨고요 그대로 그리고 네, 하나가 에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뜨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테스트를 하냐? 일단 좀 돌아가는 거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트라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 캐치를 해서 exception 2를 받아서 exception이 발생을 했으면 성공을 한 거니까 assert true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 이게 굳이 이게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여기 안 걸리고 일단 여기서 return을 하고요. 여기서 안 걸리고 exception이 안 나면 요 밑에까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OK라고 뜨겠죠. 이건 이거보다 이거는 좀 중간 단계고요. 좀 돌아가는 거고 이제 이런 exception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PHP 유닛이 제공을 해주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annotation으로 expected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는 이 코드는 exception을 발생할 코드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exception이 날 거다. 요 자세하게 exception이 있으면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걸 다 지워버리. 아유 잘못 지워. 이걸 다 지워버리고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exception이 나니까 네, 네, 한번 돌려볼게요. 네, OK가 뜨죠. 그러니까 이런 뭐 expected exception, depends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많고 뭐 assert 종류도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까 어디였죠? 여기에 보시면 그 애노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이만큼이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어서트 종류도 이만큼 있고 꽤 많죠. 뭐 이거를 다 능수능란하게 사용해도 좋겠지만 근데 굳이 다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은 해요 전부 다. 근데 뭐 많이 봐두시면 좋겠죠. 네? 하필이면 목에서 있으시면 그럼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도 통과는 하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통과는 하죠. 근데 그런 걸 실제로는 통과가 안 되겠지만 네. 그걸 막고 싶으면 여기 이것도 뭐 테스트 에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안에 익셉션을 하지 말고 좀 커스텀 익셉션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코드를 뭐 캐치할 수 있다는 그런 건. 그러니까 여기 별로 안 좋아요. 익셉션 타입이 익셉션만 메시지는 확인 써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네. 자, 그다음에 거의 된 것 같은데 좀 컨닝 좀 할게요. 네, 거의 다 됐고 네, 테스트 인크립트 하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컨닝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붙여놓고 한번 보죠. 네, 별게 없네요. 그냥 지금 보면 레파지토리에 인크립트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레파지토리가 인크립터한테 인크립터의 인크립트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받아온 다음에 그냥 리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이 정도 테스트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는 다 됐고요. 이제 유저를 해야 되는데 유저는 컨스트럭트랑 밸리데이터 아이디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일단 똑같이 테스트에다가 유저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요. 파일로 해서 유저 테스트 파일을 만들고 똑같이 해줍니다. 유저 테스트고 익스텐드해서 PHP 유닛 프레임업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적어주고요. 컨스트럭트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컨닝 한번. 지금 유저 클래스를 보면 컨스트럭트에 좀 파라메터가 많죠. 레파지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저의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에이지, 디스크립션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레파지토리는 아까처럼 모킹을 하면 돼요. 그 코드는 한번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져와야 되겠네요. 레파지토리.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는 코드는 이 코드인데 이 코드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일단 위에 유즈해 주셔야 되고요. 이 코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레파지토리 뭐 아이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레파지토리는 이렇게 해서 주입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제가 임의로 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그냥 my 패스워드 이렇게 적어주고 또 뭐뭐를 적어줘야 되냐면 네임은 성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에이지 19살 적어주고요. 뭐 디스크립션은 안 적어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유저 레파지토리를 여기 유저 레파지토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도 모킹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모커리 목 하고 똑같이 치기 싫어서 이렇게 모킹을 하고 모킹을 해야죠. 이거는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인크립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유저에 보시면 유저 인크립트 할 때 레파지토리에 인크립트 패스워드를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겠네요. 레파지토리에 아까 했던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and return. 리턴 뭐랄까요 md5니까 5.점점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될 거예요. 요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유저를 생성했고요. 또 아까랑 똑같이 assert를 해볼게요. assert instance of 굳이 인스턴스 오브로 꼭 테스트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생성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만큼만 이렇게 넣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하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돌리면 지금까지 테스트가 4개였는데 이렇게 하면 네. 테스트가 6개? 아, 아까 뭐 하나 안 했었나? 아, 예, 인서트 디플리케이트를 안 했었구나. 아, 맞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컨스트럭트만 테스트 할 것 같은데, 테스트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프로텍티드라, 보통 유닛 테스트 할 때는 프로텍티드, 뭐 프라이빗 같이 접근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내부 메소드에서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가 제대로 돌아가면 뭐 되는 거니까 그런 이유도 하나일 거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스트럭트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좀 컨스트럭트 할 때 테스트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익셉션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밸리데이트 아이디를 써가지고 익셉션 테스트이 나게 하는 걸 해보고 있는데 밸리데이트 아이디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이디가 우리가 정한 그 아이디 포맷에 맞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포맷으로 정해놓은 거는 일단 아이디는 소문자랑 숫자만 들어올 수 있고 언더바랑 대시랑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맨 처음에는 예, 소문자만 될 수 있게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규칙에 맞는지 검사를 해서 아예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아이디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제 이거를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이럴 때는 일단 테스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컨스트럭트 하고 뒤에다가 밸리데이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더 적어줍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레파지토리도 그냥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똑같이 써놓을게요.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이거는 통과를 한 거를 이 콩치라는 거는 아이디가 이상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위에서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를 바꿔서 아까 보시면 제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가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대문자를 넣고 아이디에 대문자를 넣고 돌렸을 때 에러가 나야겠죠. 익셉션이 나야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돌리면 네, 오류가 나죠. 그리고 아이디가 틀렸다 이렇게 익셉션이 납니다. 익셉션 뭐 처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잠깐 컨닝을 잠깐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이고 아이디가 뭐 이렇게 대문자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여러 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앞에 이것도 넣어보고 가운데 뭐 엉뚱한 것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해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맨 앞에 대시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돌려보면 되겠죠. 근데 이건 지금 다 오류가 나는 거라 원래대로 하려면 이걸 다 테스트를 분리해서 하나씩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근데 이럴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애가 있어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애가 있는데 일단 한번 코드를 적어 볼게요. 코드를 카피를 해올게요.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 invalid부터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볼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애노테이션을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데이터 프로바이더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요 메소드 명을 똑같죠? 아까랑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지금 보시면 이게 실행될 때마다 요게 요 어레이 안에 요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를 여기서 파라메터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건 파라메터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도 할 수 있어요. 우린 하나니까 이렇게 아이디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 번 할 필요 없죠. 그러면 add user 하고 근데 이거는 좀 일단 이거를 이게 지금 이게 틀린 아이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validate ID가 아니라 invalid ID로 바꿀게요. invalid ID 이렇게 바꾸고 틀린 아이디를 테스트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콩치 이걸 넣지 말고 파라메터로 받은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게 계속 익셉션을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때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네, 되죠. 근데 여기 만약에 올바른 게 있다. 올바른 아이디가 하나가 있으면 네,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보통 하게 되면 인발리드 아이디도 이렇게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아이디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올바른 아이디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그냥 그대로 컨닝을 해서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놓으면 똑같고 이제 여기는 다 올바른 아이디가 들어있는 거고요. 돌리면 되겠죠. 돌려보면 네, 이렇게 뜹니다. 생각보다 좀 지금 다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되게 네. 폼을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폼을 이거를 지금 이게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네 번 테스트하는 걸로 처리가 될 거예요. 예. 데이터 프로바이더 자체를 넣는 순간 저 폼을 자체를 네 번을 줄. 네. 그래서 이거를 세 번을 줄이면. 잠깐만요. 여기 어서트가 없네요. 어서트 트루 아니다.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일단 넣어놔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요걸 세 번을 줄이면 이게 지금 15번 테스트가 됐다고 나오는데 15번이었는데 12번만 돌죠. 세 번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테스트를 했는, 실습을 했는데, 일단 뭐 질문. 실습은 따라가기 힘들고요. 아, 그래요? 빨랐나요? 좀, 저기 뭐야. 실습에 없는 좀 중요한 어서트 문제라든지. 예. 네. 그런 건 좀 있으면. 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볼 때 이해되게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어서트를 한번 볼까요? 근데 거의 보시면 다 그냥 요 메소드 명만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특별히 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거 한 몇 개인가요? 두세 개? 네 개? 한 다섯 개? 많아도 다섯 개 그 정도잖아요. 혹시 그거면 웬만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만큼 제공해 주는 거지 이걸 뭐 그 상황에 이걸 꼭 써야지만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 이퀄 지금 방금 질문이 이 데이터 프로바이더에 지금 저는 아규먼트를 하나만 이렇게 넘겼잖아요. 이렇게 안 넘기고 만약에 패스워드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콤마 찍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도 바꿔야겠죠. 그럼 배열 자체가 그냥 인자 순으로. 예, 예. 자체를 한 번에 받아가지고 밑에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인자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저기 셋업하고 뒤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 같이 돌아야겠죠. 제일 끝에 좀 A열 같은 느낌인데 제 끝에 CPU 노드 에러 안 나면 PHP는 네. 그게 좋아요. 그러다 제이슨 넘어가요. 줄복사기 좋잖아요. 제이슨 그쵸. 제이슨 넘어가요. 미치고 안전하는데 저거 분명히 에러가 아닌데. 저는 일부러 즐기 나누는데 항상 복사했으면 항상 재밌게 나누는. 자,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XE3를 개발 중인데 XE3에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돌리는 거를 아 여기서 보지 마. 네? 잠깐만요. 안 도는 거 미리 빼놨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돌리면 HP는 이건데 네. 엄청나죠. 지금 현재 딱 300개네요. 300개인데 좀 더 돼요. 지금 안 되는 거 빼가지고 이게 지금 서버가 저건데 좀 성능이 좋은 거라 이렇게 점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근데 보통 보통 VM 뭐 이런 데서 돌리면 거의 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테스트할 때 전체 테스트하는 거 말고 파일만 따로 테스트할 때. 아 그거는 그 아이고 그 PHP 유닛. 이 아이고 앞에 보시면 그 타겟이 되는 거를 요 뒤에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요 PHP 유닛하고 뭐 디렉토리를 아까 저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테스트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하나만 하고 싶으면 그 파일 경로를 적어주면 돼요. 그럴 때 있긴 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걸 다 하고서 테스트가 다 되면 네. 코드를 다 빼는 거 코드를 빼냐고요? 이 테스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테스트하면 지금 테스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테스트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돌아가는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 돌아갈 때 필요한 코드는 아니니까 굳이 뺄 필요도 없고 빼서도 안 되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를 하는 게 딱 개발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닛 테스트를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계속 모아놓고 이제 다음에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고친다 하면 그걸 고치고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걸 다시 돌려보고 돌리는데 에러가 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수정한 코드가 사이드 이펙트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닛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좀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소스 코드 수정할 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능을 하나를 추가를 했다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유닛 테스트도 또 만들어서 넣어놓고 예, 또 그랬는데 또 돌리다 보니까 버그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유닛 테스트에는 안 걸렸는데 버그가 있더라. 그러면 그 버그를 잡는 유닛 테스트를 또 만들어서 추가해놓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기능 하나 테스트할 때 뭐 그냥 한다고 하면 뭐 새로 고침 눌러서 한다거나 하면 3분이면 된다. 근데 그거를 유닛 테스트로 만들어 놓으면 한 10분이 걸린다. 그러면 좀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기능이 뭐가 추가가 됐을 때 그 3분씩 하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만 10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 돌리는 거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더 좋은 거죠. 다시 한 번만. 3단에 있는 메소드? 상속받은 그거를 하려면 그 상속해준 애를 직접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냥 거기서 테스트가 될 거고 아니면 상속해가지고 오버라이딩 했다 그러면 그건 테스트할 수 없겠죠. 그 위에 거를 하려면 그 위에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안 돼요. 네. 아 제가 오늘 피치민이시라는 거 알게 돼서 기쁜데요. 처음 알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 말고 실제 실무에서 보통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게 되잖아요. 네. 뭐 랭키시라던가 뭐 랭키시라던가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 봤을 때 모르겠는데 그렇죠. 처음 할 때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해본 사람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 DB나 DB 커넥션을 뭐 테스트 아니 DB 커넥션 말고 뭐 DB에서 데이터를 뭐 핸들링하는 뺀다던가 그래서 제대로 들어간지 테스트한다던가
랭케 씨의 그 힌트가 제대로 들어갔나? 이런 경우.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입을 받는데 DB 쪽 핸들링 하는 거를 받는다. 그것도 모킹해서 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 역할이, 역할이. DB 잘 들어갔냐, 나오고 있냐. 리테스트. DB가 알아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이 DB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결국은 유닛 테스트에서는 이제 빼고 가는 게 맞고, 이제 그 위에 통합 테스트나 그런 데서는 이제 DB도 같이 엮여서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데선 하고. 그리고 또, 네, 또 PHP 유닛에서 제공하는 뭐 DB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쓰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추천하진 않고. 프레임워크요? 어떤 프레임워크? 코드 이그나이터요? 그런 프레임워크도 다 자기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프레임워크랑 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얘는 테스트 하나, 아니 클래스 하나만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차피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뭐, 그 CI의 뭐 컨트롤러 쪽 그런 컨트롤러를 테스트 해봐야 되고, 걔가 뭐 리퀘스트를 받고 뭐 그런 걸 테스트 해보는 거는 통합 테스트에서 하는 게 좋고요. 유닛 테스트에서 만약에 그런 리퀘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받는 리퀘스트도 그런 것도 다 일단 모킹. 네. 결론은 다. 이거 외 거는 다 모킹. 유닛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이기 때문에 단위라는 게 폐하 가장 많이 쪼갠 단위예요. 그래서 유닛,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닛이라는 건 쪼갠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능들을 다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는 중이지, 여러 가지 막 얽혀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테스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가 아닌 인터그레이션 테스트라든가 인수 테스트 쪽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은 그 기능 하나하나 자체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꼭 물려서 테스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 인수 테스트에서 이야기를 풀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기능에 대해서 무조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모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XE 중에 그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 그 테스트인데요. 보시면 모킹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데이터베이스도 관련된 메소드도 되었어요. 일단 하나도 주입받고 하는 시나리오도 그냥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인데요.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좀 빨라지고요, 속도가.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테스트를 위해서 이 목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계속 쓰려고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그렇게 수고가 좀 덜어지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